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닙니다, 형님.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해요.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동생을 낳아요? 예? 아빠가 없는데 예? 무슨 새 아빠라도 구해 갖고 와야 됩니까? 여보님도 결혼하고 가정을 낳아.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아, 월요일날, 아우, 형님들, 제가 좀 방송하면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, 월요일날 진짜, 진짜 거짓말 안 하고, 정말 진심으로, 이 시청자 이 새끼 중에 한 명이 고소 하나 해야 되겠다. 오늘 아까 전에 방송 잘하고 있는데,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, 진짜 이 새끼는 내가 정확하게 진짜 거짓말하고 시청자를 걸고 우리 여보 패닉 달고 있는 사람들을 걸고 내가 진짜 진짜 아니 인방길 드리퍼야 인방길 드리퍼 인방길 드리퍼인데 형 동생 이제 죽은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글을 적고 이 지랄 하는 새끼네. 고소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. 가족들 많이 들이대네. 니 꼬라지 하는 거 보면 니 여동생 엄청나게 괴롭히고 남을 새끼인데 넌 니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씨부리더라. 양심에 선을 얹고 네 여동생 자살이 네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 안 하느냐? 아 맞다, 너는 양심 따위는 없는 동물이지. 평소 엄마한테도 네 동생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다면서. 소름 돋는 새끼. 결국에는 네 소원대로 됐네. 사이코패스. 여보야, 네 동생 죽음에 대한 니는 연관이 안돼 있냐? 이런 걸뭐 올리고 하는가 봐. 아유, 이거는 진짜 내가 뭐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그렇게 뭐 시청자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지만은, 주변 사람 맞아. 요거는 월요일 날 내가 정확하게 뭐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, 누군지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네. 이게 저렇게 드립치고 하면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의 또 합의가 있나? 어? 예, 제 여동생이 자살했습니다. 뭐, 제 방송에서 그런 거 뭐, 그런 이야기까지 뭐할 필요 있겠냐 싶어서 항상 뭐, 이야기를.
예. 알았다. 그래, 내가 알았어. 근데 알았네. 월요일날 내가 알았어. 내가 갈게. 그래, 알았다. 알았다. 자라, 뭐, 방송 보고 있노. 끊어라. 알았다.